제 이름 박재일입니다. 이제 이름도 바꿔요? 아, 내 이름 제 박재일이에요. 조재당이에요. 저 이제 기하면 조재당으로 바꿀 거예요. 뭐가 좋아요? 라이벌은 없습니다. 무조건 저로 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구해줘주밥. 아, 청고마비의 계절. 오늘은 누구를 내가 살려줄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에? 아니 무서워. 나 진짜 고소부고증 있어. 진심. 그러니까 그냥 뭐 아니고 진짜로. 별거 아니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신고할 거야. 이거 누가 했어? 여기 누가 살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주 같은 느낌이면 좋을 것 같은데. 하트 시그널 느낌의 약간 해외편? 아, 근데 하트 시그널을 나가고 싶으면 거기 PD랑 나 거기 지원을 해. 아, 왜 우리 프로를 와가지고. 아, 해야죠. 손흥민 선수 만났던데. 아, 요즘요? 그냥 이제 그냥 아는 형이에요. 아니. 약간 우리 거기다 집에 약간 해외편 어때요? 해외편? 여기 지금 해외편이야. 아, 여기 지금 여기 동작구잖아요. 오늘도 약간 혼자 사는 유학생이에요? 유튜버예요. 얼마 전 어느 정도? 지금 67만에서 70만. 세계의 밥상 특집. 세계 밥상? 어? 저는 잠깐만. 제가 먹어본 게 있어요. 이거 직접 가가지고 이거 먹어봤어요. 도나나님이 글로벌의 상징이잖아. 제가 언제 그때요? 지금 전공이 뭐예요? 아, 외교죠. 네, 한국 외국어대학교. 국적이 어디야? 궁금민주공화국. 그 언어를 뭐뭐 할 수 있어요? 한국어, 불어, 영어, 그 다음에 링갈라어라고 콩고 서부 쪽에서 쓰는 언어가 또 있어요. 근데 다 약간 그 느낌이에요. 찍먹 느낌? 이걸 또 보고 해야죠. 아, 해야죠. 아, 오늘 이걸로 구해드릴 수 있겠구만. 인도의 요거트. 아, 이거 누가 썼어요? 맛이 기가 막히니. 그럼 이제 외국어로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 사와디캅! 사와디캅! 아, 네, 오늘 여기 뭐 옥탑방에 손님이 온다 그래가지고 한국말... 어디 계시지? 아! 아, 조나나님이었구나. 여행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맛이 강해요, 향이. 진짜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나나님이셨구나. 아,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뭐 구해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네, 뭘 구해줘요? 혼자 다니시지 않아요, 자주? 저는 여행도 혼자 하고, 네. 집도 여기 혼자 살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구해드리는 거죠. 저번에 오키님 만나가지고 입이 여기 걸리셨던데, 막 좋아가지고. 아, 뭐, 이렇게 막 여기 걸려요, 입이. 막... 근데 왜 다들 이렇게 잘생겼다고 이렇게 질투를 했는지 네. 알겠어요. 아, 아니요. 괜찮은데요, 되게? 집에서 많이 봐가지고. 아, 실제로 보시니까 어떤데요? 눈이 엄청 크시네요. 눈이요? 눈. 눈이 진짜 큰데?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자한테 뭐야? 인기가 많으신 분들을 저희가... 아, 근데 해외 가실 때도 막 먼저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먼저 다가오는 분도 있지만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좀 관심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영국 가서 카메라 들었는데 아무도 오진 않았거든요. 제가 또 집을 또 들어가서 네. 뭐 어떻게 계시는지 좀 살짝 봐도 될까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 저는 한 177, 8, 9? 아, 그럼 괜찮아. 저희 집이 180 이상이면 들어가면 좀 힘들거든요. 아, 딱 9까지. 천장이 낮아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입구부터가 좋은데요? 약간 어떠냐면 느낌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그냥 포차예요, 원래는. 감성이 있다. 아, 이 영화 봤어요, 그러면? 이 영화는 맞죠. 아, 원래는 여기 엉망진창이었는데. 아, 3개가 있네요, 3개가. 감성이 좀 있나요, 여기? 아, 너무 있어요. 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바꾸실래요, 집? 네? 이거는 옷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한 몇 퍼센트를 지금 차지하셨을까요? 제가 아직 50개 정도밖에 못 갔거든요? 아직 4분의 1밖에 못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프리카 내륙 갔어요? 네, 갔어요. 이거는 아직 콩고를 제가 못 갔어요. 인정이 좀 어렵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저는 좀 어렵습니다. 자, 해외 이렇게 자주 가시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어떨 때는 음식이 잘 맞... 음식 중요하죠. 네, 원래 다 잘 먹는 그건 아닌데 여행 하다 보니까 좀 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고수 이런 것도 못 먹었어요. 지금도 못 먹어요. 지금 중이에요. 지금 제 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하죠. 태국을 이제는 여기서 즐길 수 있게 제가 구출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아시는 건 오늘 음료예요. 음료? 라시. 라시 너무 좋아해요. 가시죠. 가시기 전에 한번 보실래요, 화장실? 저희 집 화장실이 참... Let's get it. 네, 한번 보시죠. 지금 조나님이 보니까 아프리카도 안 가시려고 그러고 약간 지금 연예인병이 약간 걸린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혹시나 이용하시려면 편하게 한번 이용하시려면... 편하게... 아, 카페에 있거든요. 이거 드디어 하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네. 이게 뭐죠? 바질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청경채 뭐, 시금치잖아요. 시금치 정말 요리 안 하시나 봐요. 이게 요즘 진짜 정력이 엄청 좋다는. 갑자기 정력? 토마토가 필요해요 근데? 너무 좋아한다. 이런 주제 대화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좀 느껴져요? 아 예전 같지가 않구나 이런 것들이. 아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체력이 빠지는 게 느껴지죠. 체력이 빠지죠. 이제 여행할 때 배낭 짊으실 때 허리가 좀 아프고 고수 좋아하신다고 아까. 너무 좋아요. 예전에 안 좋아했다가 껄팍무쌈 이거를 진짜 먹고 싶어서 제 영상에도 나와요. 독일에서 태국 음식점 가자마자 껄팍무쌈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없었어. 지금까지 못 먹었거든요. 오늘을 위해서 또 진짜 맛있게 해주셔야 돼요. 아 어차피 제가 저는 사실은 소개하는 사람이지 이 삶 이 자체로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건 이제 무작위로.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제가 할까요? 아이 제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뭘? 계란도 깨봤어요? 계란은 깨봤어요. 오 계란 잘 깨신다. 어 된다. 오 잘 됐는데? 아 되게 인간미가 있는 약간 계란 후라이네요. 아 그렇죠. 저희 엄마가 화가 많이 났을 때 이렇게 주거든요 저한테 계란을 후라이를. 제가 뭐 전날에 술 먹고 들어왔거나 화가 많이 났을 때 계란을 이렇게 주더라고. 아 바로 이게 계란 올린 데 바로 하는구나. 바로 야. 아 원래는 이걸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는 건데 1분 동안 네, 오늘 여기, 약간 이것도... 나단 씨가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어 오신 그쵸? 거죠? 그렇죠. 시금치랑 또 섞어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 1분이에요. 조금 뜯어서 이거는 뭐 익숙하죠? 저는 연구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 한 3주 동안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다들 막 시차 적응 해가지고 막 뭔가 부러운 거예요. 나도 느끼고 싶다. 이거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시차 적응은 어떻게 해요? 시차 적응 팁은 그러니까 최대한 안 자요. 음흠. 최대한 안 자고 버티다가 그 나라 밤 돼서 자요. 피곤하니까. 만들어 올 때도 최대한 안 자. 근데 우리나라 밤 되면은 자요. 자야 돼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근데 또 내리시면 또 이것도 찍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게 돈 벌어요. 맛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얘가 모여요. 네. 그럼 바로 우와! 오늘 처음으로 전문가 같았어. 시금치 많이 드시게끔. 맞아요. 좋아요. 좋아. 네. 경력 어떻게 되죠? 시경력? 15년이요. 거의 제가 한국살이 한... 자취의 최고의 장점은 뭐죠? 혼자 사는 거? 최고의 단점은? 혼자 사는 거? 어떨 때 좀 외로워요? 아플 때 외롭지 않아요? 나이가 드니까 늘 외로워요. 나이 얘기하면 제가 네, 늘 외로워요. 꿈, 꿈이 뭐예요? 커서? 저 아빠가 꿈인데 아빠. 아 아빠? 네, 엄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 아빠가 꿈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군요. 보기 좋게. 아, 보기 좋게. 아, 플레이팅을 진짜 잘하신다. 이때까지 했던 집밥 보다 약간 더 맛있는 느낌이 나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최고의 맛이 있었던 거는 떡볶이. 빵 타면서 먹었어. 아 무슨 소리예요 그건 또. 거의 고수에 푹 빠져 죽도록. 아 좋습니다. 네, 좀 좋아합니다. 다음은 이제 크림 치킨 마카니 커리. Let's get it. 그러면 해외 가잖아요. 네네네.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보통 저는 이제 숙소를 바로 가죠. 네. 왜냐면 저는 항상 백이 앞뒤로 막 크거든요. 그거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가지고 일단 볼 거 보고 피곤한 상태로 가서 그냥 짐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겠다. 씻고, 에이, 그때. 아 얘가 파슬리구나. 저 파슬리 왜 이렇게 뿌려 먹는 거만 봤지? 에이, 맞아. 내가 이걸 어떻게 뿌리게 만드지? 제 중요한 건 난이에요. 난. 미. 저희가 단백질에 미쳐 있거든요. 아 좋아요. 어제 특히 또 가슴 운동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아파요. 지금 들어가야 돼. 너무 비려. 향이 좋은데요. 양파랑 이게 튀기는 섞이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냄새 괜찮다. 나나님이 용띠신가? 제가 용띠. 저도 용띠. 그러면은 12살 차예요. 그럼 저 편하게 하세요 진짜로.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조나단. 아, 나단. 그냥 형이라 할게요. 존댓말 금지야. 넌 형님이니까 반말하면 안 되죠? 맞다. 아니야. 이거를 좋아 한 그릇으로. 이거 어차피 이거 찍어 먹을 거기 때문에. 와 근데 오늘은 진짜 내가 요리사 같다. 왜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아 평소에 어떻게 하셨길래? 유에서 유. 평소에는 그냥 뭐 데운 거예요 그냥? 평소에 어떻게 하셨길래? 아니 근데 이렇게 되게 우당탕탕해도 결과물은 다 항상 괜찮아요. 음료를 늘 준비하는데 오늘은 이제 오미자 라시. 라시 너무 좋아해요. 오미자. 라시를 드셔보셨어요? 라시는 많이 마셔봤어요. 어디서요? 인도 음식집에서. 아 인도 음식집. 럭키님.
거기도 갔고 거기 안 갔네. 눈물이 안 갔네. 오미자를 한 3분의 1 정도만 넣으면 와 솔트를 살짝 이렇게 에프미트를 이렇게 하면 더 먹어야 더 맛있으니까. 네. 와, 그 딱 인도에서 먹었던 그 라시 맛 났으면 좋겠다. 오, 맛있는데? 아, 진짜 오미자 라시다. 오미자 라시 인정. 오케이. 약간 담는 느낌으로 이렇게.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가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진짜 맛있는데. 아, 야. 아니 인도에서 제가 이걸 많이 먹어봤거든요. 인도는 이제 인도의 그 특유의 그 인도 향신료 있잖아요. 여기는 약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딱 약간 한국화된. 맞아요, 맞아요. 되게 누구나 먹기 쉽게. 리얼 퓨전이죠. 아, 솔직히 전 얘가 되게 드네요. 고수를 담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향신료 맛을 잘 냈대? 아 근데 확실히 고수가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다. 한국화 됐는데 이게 전통의 원래 맛이 뺏기지 않고 정말 맞아 정말 유지하면서 전 너무 신기한 게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네요.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 중복이 될까 봐서. 아 중복이 될까 봐서? 네. 아 알겠습니다. 백설 덮밥 소스가 아직 모델이 없어요. 아 그 두 분이 한번 신제품 모델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떠실지. 이걸 지금 글로벌로 노린다 이 말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퍼뜨린다. 그렇죠. 자기소개. 오케이. je m'appelle Jonathan. Merci. Oh là là. Oh là là. Oh là là. C'est Nan. Cream Tiki Makini. 사디카 봄츠 제이캅 인디 야이루짱나카 봄벤 트래블 유튜버 본까울리 대와 르꼬 몰라요? 웰라 폼유 에? 원어민 아니에요? 아니요 웰라 폼유 망타이 꼬긴 커파 무사 여여 대와 알라이 디꽈 르꼬 인디 야이루짱 바이바이. 반칙이잖아요. 왜요? 원어민 데리고 오면 어떡해. 너도 원어민이에요. 아니 나는 그 그냥 다른 원어민이고. 아니 전 자제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조야단입니다. 아 오늘 제가 먹으러 온 거는 이게 크림 치킨 마크니 겁나게 맛있는 치킨 마크니입니다. 그냥 조야 씨가 모델 하세요. 제가 양보해드리겠습니다. 야. 아이, 쓰라, 아 쓰라쓰라. 그러면 카파오 부산 덮밥 소스는 형이 하고 크림 치킨 마크니 커리는 제가 할게요. 나단이가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는 또 몇 년간의 거시기도 있지. 저희가 모델이 안 되는데 그냥 뭐죠? 테스트 영상 같은 거. 레퍼런스가 있어요. 아 우리 있어요? 거를 보내서 CJ 제일제당한테 해달라. 그렇죠. 제 이름 박재일입니다. 이제 이름도 바꿔요? 아 내 이름 제 박재일이에요. 조재당이에요. 저 이제 귀하면 조재당으로 바꿀 거예요. 전통 의상을 입고 1분 만에 세 개의 밥상을 우리 집 키친으로. 그게 슬로건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설 덮밥 중에 최고의 덮밥. 부드러운 닭. 이 안에 있는 게 고기가 닭인가요? 적혀 있는데 치킨이라고. 아, 제 델리에 살고 있는 제 친구도 1분 만에 세 개의 밥상을 우리 집 키친으로. 예, 약간 등장하면서 말 많이 안 하고 그냥 심플하게 했습니다. 1분 만에 세 개의 밥상을 우리 집 키친으로. 빵에 좋습니다. 네. 뭐가 좋아요? 지금 내가 2분 넘게 지금 계속 이거를 지금 우리. 네, 이번에 제가 이제 백설 카파와 무쌉 덮밥 소스를 먹어봤는데 맛과 향이 일단 먼저 되게 풍부하고 제가 현지에서 먹었던 그런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서 되게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같이 이제 자취하는 사람들 1분 만에 이걸 요리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라이벌은 없습니다. 무조건 저로 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그냥 세계 밥상을 우리 집 키친으로.
구해줘 집밥. 저도 가족 일원이니까 집안일 해야죠.